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곡적으로 주창한 북한의 이제 김석형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 이런 일본 학자들의 지명 비정은 억지로 면치 못한다. 야마토의 군대가 경상 전라 도를 무인지경으로 휘몰아쳤다고 전제하고 그 일대 지명 중에 비슷한 글자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갖다 꿰 맞춘 것에 불과하다.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맞는 일반인이 그냥 들어도 맞는 말을 오직 일본 고급파들하고 그대로 추종하는 이 나라 역사학자들만 이 상식을 배제하고 그런 지명 비정을 지금도 따른다는 게 참 그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모든 사료를 조작해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일본석에 나오는 기문을 전북남원에 이제 갖다 맞추는 거예요. 일본석에 한자로 기문이라고 나왔으면은 그 기문하고 똑같은 걸 뭐 하나라도 찾으면은 이거 이해가 가는데 하나도 못 찾으니까 글자로 조작해가지고 아, 뱀사자로 썼으면 뱀사자로 읽어야지 왜 그걸 갖다가 기자로 읽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 기문을 갖다가 지금 전남 남원이라고 해놓고 유네스코에 신청까지 했잖아요. 지금 한국 이게 뭐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할지 몰라도 제정신은 아니에요.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대담. 오늘도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이덕희 소장님을 모시고 임나가해설의 문제점과 우리 역사의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까지 그 가야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이 남원을 기문으로 그리고 그 합천을 다라로 등재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그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그 핵심은 아마 임나가 어디냐라는 아마 그게 그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근거가 상당히 그 미흡하다라는 이야기를 그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그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임나의 위치에 관해서는 크게 이제 두 학설이 있죠. 하나는 임나가 가야라는 일본 군국주의, 일본 고급파 세력들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남한의 이제 강단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 학계와 남한의 이제 민족사학 결의학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분곡설이 있는데 그 임나는 뭐냐면 그 분곡설에 따르면 임나는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그 소국 분곡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죠. 근데 뭐 어느 것이 맞는가는 사실 학문적으로는 이미 다 정리가 사실 끝난 문제예요. 네. 하나만 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서기에 임나의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 대목이 딱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 숭신 뭐 65년도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임나는 축자국에서 2천리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그다음에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하는데 임나가 가야 하면은 북쪽 아무리 그 가봐야 지금 김해에서 북쪽으로 아무리 가봐야 바다가 나오냐고요. 저 어디 러시아 영토 지나서 그쪽 바다 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본석이 자체를 보더라도 임나는 가야가 아닌데 그렇게 이제 그 임나를 가야로 설정해 놔야 정한론의 근거가 되고 한국 재점령의 그 논리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 우기는 것뿐이죠. 예, 뭐 이제 아마 그 조선 총독부의 역사관 우리가 흔히 그 식민 사관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그 역사관이 그 투영된 임나 가야설. 아, 여기에서 아마 그 기문과 아마 이 다라라는 호칭 문제가 이제 그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뭐 우리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 남원이 기문국이다. 뭐 이런 그 주장하는 근거가 일본서기하고 뭐 중국의 몇몇 이런 그 사서들,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이런 사료들 역시 아무리 봐도 사실 억지스러운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주장으로 그 우룩이 지은 그 우룩 12곡도 언급이 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우룩이 12곡을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12곡의 이름이나 뭐 하가라도 상가라도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뭐 사물 그다음에 물에 이게 나오면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하기물 상기물 이런 게 나오는데 그 한자로 이제 하기물은 아래 하자에 기이할 기자에 물건 물자죠. 그러니까 김문학은 전혀 글자 한자도 안 갔죠. 그다음에 상기물도 마찬가지로 위상자에 기이할 기자에 그 물건 할 때 그 물자인데 이걸 갖다가 하기물은 이게 장수나 혹은 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기물은 남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룩의 12곡은 하루에 이게 딱 한 번 이게 나와요. 곡이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룩이 12곡을 지었는데 제목이 이렇다라고 12개 나왔는데 거기 이 하기물 한자도 다 다른 하기물을 장수나 임실이라는 거고 그 상기물이 상기물 곡이 남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연구 방식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학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우룩이 지은 곡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제목만 딱 상기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상기물 가사라도 남아가지고 그 상기물 가사를 보니까 예를 들어 남원의 지명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 하기물 상기물 그 딱 나오는데 그 하기물은 아 요거 뭐냐면 아 요거 우리는 장수나 그 임실로 찍자 그러고 상기물은 요거 우리 남원으로 찍자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내용을 모르고 아 삼국사기에도 기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 나와요? 그럼 우룩의 12곡 중에 그 남원을 노래한 그 상기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기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역자의 그 1차 서류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면은 또 반박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예, 예. 그런 그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한국 역자학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아주 악용해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예. 우룩이 12곡에 나타난 것 중 하나인 이제 뭐 기물, 기물을 이제 뭐 기문으로 이제 본다는 이야기, 뭐 설득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어쩌면은 뭐 지난 시간에 들었던 뭐 대구와 경산을 위치 비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말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그렇긴 한데. 그러면 그 우룩이 그 12곡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하기물 상기물 하는 게 이게 원래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딱 이렇게 하나만 이름만 나오니까 예, 이게 뭐 예. 사실 춤을 추기 위한 노래인지 뭐 예. 풍년을 기리는 노래인지 무슨 노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이제 그나마 예를 들어서 뭐 하가라도 상가라도 예. 뭐 이거는 가라 자체가 가야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은 뭐 하가라도를 그 하가라 아랫가라에 도읍도자 썼으니까 이거는 김해가 아니냐라고 하고 뭐 상가라도를 뭐 고령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 그나마 조금 이제 한자 자체가 가야 할 때 이제 가라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그래도 그럴듯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상기물 하기물은 그냥 윗상자에 귀할 기자 물건 물자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 자체로 하면 위에 귀한 물건, 아래에 귀한 물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뭐 임실이니 장수니 뭐 남원이니 한다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죠. 예. 그래도 이제 혹시 이게 우룩을 전문으로 하는 그 연구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가야금을 좀 이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혹시 해석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유금열 선생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예. 이제 임나에 관해서 책을 여러 권 쓰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이걸 갖다가 뭐냐면 위에 있는 기물을 소유한 거에 대한 그 기뻐서 춤추는 뭐 춤곡 이런 식으로 해석했고 하기물을 그다음에 상기물을 갖다가 아래 기물 뭐 소유한 것을 기뻐하는 그런 뭐 춤곡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네. 그나마 이 남원이를 뭐니 하는 것보다는 그 일리가 있죠. 그런데 네. 이건 어쨌든 국악이나 이쪽 하는 분들이 우리 전통 국악 중에 우룩이 남긴 뭐가 남아 있으면은 남긴 그 곡조나 뭐가 남아 있으면 그 곡조나 또는 이제 구전 사료 같은 것들이
남아있으면은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좀 이제 보강해서 밝힐 문제지, 현재로서는 뭐 어느 것이 맞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상황은 네. 아닌 거죠. 예, 뭐 기물과 이제 뭐 기문, 남원 참 그 좀 이상한 하나의 그 연결 관계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그 알고 있는 육가야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육가야에는 남원이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포함이 안 되죠. 예, 예. 이 남원을 이게 가야 영역으로 보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그게 이제 호남가야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아요카이 후산우신 그 명성황후 시하는데 가담했던 그 낭인깡패가 그 이 사람들은 가야라고 말할 때 속으로는 임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야마도회의 식민지인 임나가 야마도회의 지배지인 임나가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까지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그 설정을 해놓고 나 우기인 것이 그래서 야마도회가 고대에 369년부터 562년까지 약간의 부침은 있었지만 경상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데서 호남가야라는 게 이제 나온 거죠. 그나마 이제 충청도 분들은 그 백제에 대한 그게 이제 그 백제를 계승했다라는 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약간은 올라왔는데 약간 올라오다가 주춤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마 그냥 그 임날본부 설에 따라서 유네스코 등재되고 저희 같이 이걸 막으려고 하는 그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가 지금 이제 그 전남연대도 만들어졌고 예, 예. 뭐 광주도 만들어졌고 경남도 만들어졌는데 이런 분들의 활동이 없으면 그다음에 이제 그 호남을 먹고 그다음에 충청도까지 먹으려고 올라오는 상황인데 그나마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서 분개하고 저항하면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호남과 이제 뭐 충청도까지 참으로 이제 그 무서운 하나의 그 뭐 계략으로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고고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나요? 고고학적으로 이제 그 수혈식 무덤, 예. 고대 무덤이 이제 굴을 그 연도 굴을 만들어 갖고 굴로 이제 들어가는 게 횡혈식이고 위에서 무덤을 그 관을 내리는 게 수혈식인데 이제 수혈식 무덤이 나오면 가야 무덤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충청도 지역에도 수혈식 무덤이 꽤 나오는데 거기는 아직 이제 그 수혈식 무덤이 나오지만 가야 거라고 이제 주장을 못 하고 지금 이제 그 호남 지역에 나오는 걸 갖다가 주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 뭐 고고학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을 따져 가보면 전부 다 이제 그 이만희수류 식민사학자 이만희수류가 1922년인가요? 거기 기문 반파고라는 책을 쓰는 그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에서 남원이 기문이다라고 이제 우긴 걸 지금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떤 뭐, 그 항상 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만희수류가 뭔가 근거를 가지고 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만희수류 이야기는 뭐냐면 기문이 남원인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논문에 그렇게 써놔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게 의심할 게 없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옛날에 남원이 옛날에 고룡으로 불렸는데 이게 교룡이 됐다가 이게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당나라가 와서 막 복잡한 이야기 잔뜩 하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는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일본인 학자 식민사학자들하고 한국인 식민사학자들이 의심할 것이 없다 또는 제론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다 거짓말이구나 보면은 100% 정확해요 그거는. 다 그런 논리 가지고 하는 건데 놀라운 거는 저 그 이 경희대학교에서 이걸 갖다가 이만희수류 논문을 갖다가 느닷없이 다시 번역을 했어요. 예. 그 이 경희대 인문학연구원에서 인문학연구라는 그 잡지를 그 학술지를 내는데 여기에
이만희 시류의 인원문을 갖다가 1922년가 22년에 쓴 인원문을 갖다가 다시 번역해 가지고 게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교한 플랜에 의해서, 아니 이 말 같지도 않은 논문을 가지고 다시 번역해서 거의 한 7, 80년 만에 다시 번역할 때는 뭔가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번역하면은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논리다라고 뜬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마치 대단히 정교한 뭐가 있는 것처럼 번역해서 싣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쭉 이제 이만희 시류의 주장을 갖다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는 그 구조가 있는 거죠. 예, 이만희 시류의 논문이 글이 다시 이제 번역이 돼서 실렸다. 그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인 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임나는 가야다라거나 이제 그 이 영역을 전라도와 지금 말씀하시는 뭐 충청도까지 넓히려는 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가야의 영역을 최대한 넓히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그 야마도의 지배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데서 이제 나왔다는 거고요. 그건 이제 그 북한학계의 그 조유성 박사라든지 하는 분들이 명확하게 그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백제에서 그 성왕이 그 신라와 전투하러 갈 때 가야가 같이, 가야군이 같이 갑니다. 그건 뭐냐면 상당히 백제와 가야는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공동으로 예를 들어 군사까지 군사 활동까지 공동 군사 활동까지 할 정도면 상당히 이제 가까웠던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 섞여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한 이제 충청도 저쪽에 덕산에 가 보면 그 가야산이 있어요. 그럼 그게 옛날부터 있던 거라 그러면 그 가야산이라는 이름이 왜 있을까? 이 식민학자도 놀리면 아 가야 임나가 거기까지 지배한 거야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뭐가 아니고 제가 이런 건 좀 더 이제 연구를 더 해봐야 되는 겁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야가 멸망하고 난 뒤에 그 신라 지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유지했을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역사에서는 그 백제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뭐 그 당나라에서 끌고 간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이 살던 지역이 그 당서에 보면은 어디 가다가 뭐 떨어뜨려 놓고 갔다 하는 이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처럼 어떤 지명이 나왔으면은 그 지명이 왜 나왔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식민학자들은 덮어놓고 뭐 나오면 야마도의 식민지가 이렇게 넓었다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 스에마스는 임나 사연이라고 일단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 임나 사연에 대한 이 위치 라든가 이게 강력 이런 거에 대한 논쟁들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나 사연을 전부 다 저 일본 열도가서 찾으면은 맞는데 여기서 찾는데 이 사람들 일종의 사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나라 돈을 가지고 일본인 학자들을 불러다가 초청을 해요. 초청해가지고 나라 돈으로 비행기 값 대주고 호텔비 대주고 연금이 다 대줘가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돈 가지고 일본인 학자들이 와가지고 임나 사연은 저 영산강 유역에 있었다. 그 지금 이제 한반도 서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해층에 이제 맞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섬진강 유역에 있었다. 임나 사연은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일본 열도에서 찾아야 될 임나를 한반도에서 찾는 그 자체가 식민사학인데 그러면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는 데는 기자들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이들과 카르텔을 짓고 있는 기자들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마치 섬진강 유역에 임나 사연이 있었다는 한국 학자들이 마치 일본인과 싸우는 것처럼 지금 그 보도하고 마치 애국자인 것처럼 보도하고 이런 식으로 보도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러니까 한국 학자들은 임나 사연은 그 섬진강 호남에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호남 가야설, 호남 임나설을
그 인정하는 건데 마치 저 용산강력에 있었다는 일본인과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네. 호도를 하면서 일반 독자들이나 사람 일반 국민들의 그 혼을 빼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 문제에서까지 저 기자들이 지금 임나 학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임나 가야설과 임나 분국설의 그 지금 이 다툼이에요. 말하자면 예. 학절로 그 저 임나 가야설도 하나의 뭐 학절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그 다툼을 얘기해야지 예. 같은 임나 가야설 중에 여기 있다는 쪽하고 여기 있다는 쪽하고 예. 마치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호도해가지고 임나 가야설을 주장하는 한국 학자들이 마치 한국 입장에 있는 것처럼 아주 독자들을 호도하는 아주 사기술이죠. 사기술. 예, 남원을 이제 그 김운국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 합천하고 조금 연결시켜 좀 보겠습니다. 그 합천 박물관에 써 있는 문구를 보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합천 옥전 고분군은 양직공도와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다라국 수장층의 무덤 유적이다. 라고 이제 그 되어 있습니다. 이 양직공도라는 게 이제 그 남원 김운국과 이제 그 합천 다라국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그 사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양직공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양직공도는 양나라라고 중국 남조의 예. 이제 그 송제 양진할 때 그 양나라인데요. 그 양나라의 그 이 소혁이라는 왕자가 있는데 나중에 황제까지 되죠. 이 인물이 이제 그림을 또 잘 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양나라에 사신으로 왔던 여러 이제 사신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옆에다가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 써놔요. 그 중에 백제국사가 있는데 백제국 사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백제는 옛날 구이다. 구이는 이제 그 우리 민족 결의 이자를 쓰는데 뭐 후한서 같은 책에 보면은 후한서 동의전 보면은 아홉 개 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진나라 말 고구려가 요동을 공략하자 그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백제라고 안 하고 낭랑이라고 나와요. 낭랑을 백제라고 본 거죠. 낭랑 역시 요서 진평연을 영유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들 저 만주나 하북성 이쪽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쓴 거예요. 네. 우리가 요동 요서를 나눌 때 지금의 이제 중국의 요녕성에 흐르는 요하를 기준으로 동쪽을 요동, 서쪽을 요서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 이제 그 요나라가 수군한 다음의 일이고 그 이전의 요동은 훨씬 더 지금 저 서쪽 그러니까 천진 부근까지 가야 이제 요동인데요. 그 서쪽이 요서죠. 그 지금 양직공도에서 말하는 백제 이야기는 대륙백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니까 백제는 요서를 차지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그 백제의 도읍은 고마라고 하고 그다음에 읍을 담나라고 하는데 중국의 행정관청과 같다 해서 22개 담로가 있었다 백제에는. 그러니까 백제는 대륙 백제가 있고 반도 백제가 있고 열도 백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광대한 강역을 갖다가 그 다스리기 위해서 22개 담로제를 이제 시행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나라 곁에 소국들이 있는데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뭐 반파 탁 다라 전라 사라 지미 마련 그다음에 상사문 하침내 등이 부용하고 있다 백제에 붙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상사문이나 위상자에 뱀사자에 그럴 문자 나오는데 여기서 상자는 어디 빼먹고 이 뱀사자를 몸기자로 바꿔가지고 그다음에 이 요게 바로 김운국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들은 이 나라들이 만약 실제 백제와 관련 있는 나라들이면은 삼국사기에 뭐 하나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대륙 백제에 관해서 쓴 거지 반도 백제에 관해서 쓴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또 그렇다 그래요. 반도백제라고 만보로 양보해서 반도백제라고 치면 여기 기문이 나오냐고요. 상사문이라고 나오는 걸 갖다가 이 사람들 저기 가서 발표보니까 중국의 역대 옥편을 다 뒤져보니까 사자를 썼는데 그 기자리도 보이고 하는 걸 막 엄청 해놨길래 제가 속으로 참 나라 팔아먹기 위해서 나라 역사 팔아먹기 위해서 저렇게 사전을 뒤지고 저 머릿속은 도대체 저 부모가 누구고 조상들이 누군데 자기네 역사 팔아먹기 위해서 저렇게 온갖 차로 뒤져서 상사문 할 때고 뱀사자가 기자하고 기자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입증하는 그러니까 역으로 그 사람들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저 사람도 네. 어떤 머릿속을 갖고 있길래 결국 그 말이 맞으면은 전라도가 호남이 옛날부터 야마도의 식민지였다는 건데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얼마나, 글자 안 맞는 걸 갖다 예. 하는 걸 얼마나 병이 들었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속속들이 병 들었다는 걸 그런 걸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이랑 국호는 서기 670년에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서기 369년에서 562년까지 임날본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랑 국호는 한 200여 년 뒤에 나오는데 언제 그럼 알고 썼냐 하니까 그럼 우리 일본이란 용어만 일본부란 용어만 빼고 임나라고만 쓰자라고 한 걸 갖다가 마치 임나일본부서를 부정한 것처럼 예. 거짓말 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많이 알려야 되고 저 사람들은 식민학자들은 알려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역사의 흐름 자체가 사회의 흐름 자체가 정보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합천 박물관을 만들 때 왜 합천 읍내에다가도 안 세우고 다른 면에다가도 안 세우고 쌍창면에 세웠냐 이거죠. 거기 쌍창면에 다라리가 있으니까 아 여기가 우리 임나일본부의 하나였다. 임나 칠곡 중에 하나였던 다라국이 있는 곳이다. 우리 합천이. 그래서 우리는 야마도의 식민지였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합천 박물관을 거기다 갖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강력한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예.